김성규 씨. 예, 배우들 만나겠죠. 광투 씨. 네네. 그리고 광투 씨. 뭐? 뭐? 뭡니까? 아, 왜? 뭐야? 아니, 우리를 반겨야지, 일로 가. 아니, 아니. 진짜도 아닌데. 아니, 이걸 나중에 빼야지. 아, 너무 눈이.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 아니, 너무 일단은 왜 차승원 선배님이. 예, 촬영 때문에 못 오셨어요. 쇼터뷰 제시랑 지금 1년 넘게 하면서 제일 아쉬워했어요. 정말 제가 한국에서 탑2. 아니, 탑3. 그게 아니고 내가 하정우 선배님이랑 차승원.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남자, very like 남자다운. I like it too.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기만 났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형이 그 정도로 눈치 없진 않아. 아니, 김성균 씨는 눈이 너무 예쁘시네요. 속눈썹도 되게 기시고. 어, 그래? so long. 네, 이번 역할에서는 평범한 집안의 보통 아빠라서 그 꽃사슴 눈빛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형이 좀 되게 부자연스럽게 갑자기 영화 얘기를 눈이 예쁘다고 했는데 아, 이번 영화로는 들어가자. 왜냐면 오늘 7시부터 지금 계속 그죠? 영화 이야기를 오늘 요즘에 홍보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나가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쇼터뷰요. 얼마 전에 1주년도 맞아요. 장수도 이렇게 착해.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누구 거 같은데요? 한 세 개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박미선 선. 오, 되게 어? 옛날 거. 그리고 그 민석이 나온. 오, 샹. 얼마 안 됐는데. 네, 제발 싱크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뭐 나와 이제 나와. 오케이. 제시. 예. 인터뷰. 김성규 씨부터 그럼 정식으로 좀. 네네네. 아, 안녕하세요. 영화 싱크홀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영화 싱크홀에서 501호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가정의 아빠 역할 동원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크홀에서 동원의 회사 막내 인턴 은주 역할을 맡은 김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또 킹덤에 나오셨죠? 근데 그 딱 한복 입은 것만 저는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소녀소녀 하시네요. 되게 어려운 말 한 건 아닌데 되게 어려워하시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대답을 할 줄 몰라.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좀 잘못했지. 미안합니다. 대신 네 편 내 편이 없네요. 자, 유광수 씨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싱크홀에서 김대리 역 잠깐만. 아니 내가 뭘 이게 비웃을 만한 뭐 내가 그런 얘기를 아니 이게 내가 아는 오빠가 이게 너무 진짜니까 너무 웃긴 거야. 아. 네네. 네 영화 싱크홀에서 김대리 역할을 맡은 이광수입니다. 아니 또 차승원 씨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차승원 씨가 그럼 만약에 인사를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계셨으면? 아니, 계셨으면 아니, 궁금해서 저희도 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희보다 많이 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같이 인터뷰할 때 네.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그 전에 뭐 이렇게 하시고 네. 이 스타일? 네. 맞아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부터 김혜수 플러스 유 때부터 맞아. 계속 맞아 맞아 그 차승원 선배님의 특허 약간 이 자세 안녕하세요 501호 만수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 차승원 선배님은 저랑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 동네 주민이라서 회사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이 두 친구는 직장 동료예요. 그래서 집들이를 왔다가 이제 같이 빠.